기린만입니다. 위클리 리포트 주간 부동산 시장 분위기 동향과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주 차입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부터 보죠. 한국 부동산은 통계인데요. 매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지난주에 마이너스 0.38%였는데요. 이번주에 마이너스 0.49%. 소폭 회복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 주는 꺾였습니다. 왜 꺾였는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꺾인 분위기고요. 서울 한번 보죠. 마이너스 0.25에서 마이너스 0.31. 서울도 꺾였습니다. 다시 또 꺾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4에서 마이너스 0.58. 수도권 지역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몇주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이번 주는 꺾였기 때문에 다음 주 동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세 시장 한번 보죠. 전세 시장은 지난주가 전국이 마이너스 0.71에서 마이너스 0.76. 전세 가격도 다시 떨어지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96에서 마이너스 0.95. 서울은 큰 차이가 없는데 수도권 지역은 전주 지난주에 마이너스 0. 0.01에서 1.01에서 이번 주 1.06으로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급매물이 좀 소화가 되고요. 소폭 호가가 오르고 문의도 좀 늘어나는 분위기였는데 통계 결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조금 의아하고요. 일단 다음 주 통계도 보고 2주 연속으로 하락을 했느냐,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고 다시 또 추이가 달라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위클리 리포트 예의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가격 동향부터 한번 그래프 한번 보죠. 추이. 제가 설명드렸듯이 조금 회복되다가 이번 주에 꺾였죠. 예. 네, 그렇습니다. 서울 한번 볼까요? 위에 그래프가 매매고요. 밑에 그래프가 전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울도 떨어지다가 좀 회복세를 보이고 한 5주 연속 회복을 했었는데 이번 주는 약간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 2월 3주차 리포트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요. 이번 주 가장 핫 이슈 역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었습니다. 자, 공식 명칭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니고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자, 그럼 노후 계획도시가 뭐냐? 그쵸? 오래되면 다 계획도시냐? 그게 아니고요. 택지가 조성 완료된 지 20년이 이상, 20년이 지나고요. 100만 제곱미터, 대략 한 30만 평 이상 되는 택지가 노후 계획도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100만 제곱미터가 안 되고 95만 제곱미터는 안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95만 제곱미터였다면 옆에 있는 구도심과 연계해서 100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면 같이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노후 계획 도시가 어디 있느냐? 궁금하시죠? 일기 신도시 당연히 되고요. 분당, 일산, 3번, 평촌, 중동. 일기 신도시는 당연히 대상이 되는 거고 일기 신도시를 넘어서서 서울, 목동, 여의도, 상계, 중계, 뭐 개포도 포함이 되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부산 해운대, 광주 상무지구, 전국적으로 한 49곳 정도가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일기 신도시만 하면 야, 우리는 왜안 해줘? 우리가 큰 형님인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1971년도인가요? 뭐 그때 지었잖아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일기 신도시를 특별법에서 먼저 적용해주면 문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다 해주겠다는 거고 30년에서 20년으로 결국에는 단축을 했잖아요. 허용연한을. 이게 사실 국가적으로 좀 낭비가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20년이면 굉장히 새 아파트고 사실 지금 일기 신도시도 굉장히 좀 아주 오래됐다. 못살 정도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살수 있는데 이렇게 좀 빨리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의미에서 20년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좀 잘못된 문화이기도 한데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 부동산 법인하고 미팅했을 때 30년 되면 우리나라는 재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일본은 50년이 지나도 절대 안 하고요. 진짜 노후화돼서 심각한 건물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 수리 수선을 한다든지 정안 되면 이렇게 뭐 부셔버리고 하더라도 우리처럼 뭐몇 년이 되면 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뭐 이런 법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30년도 아니고 20년으로 단축했으니까 아마 깜짝 놀라서 기절초풍 할것 같습니다. 자, 노후 계획 도시 정비는 어떻게 하냐면요. 국토부에서 기본 방침을 정하면 각 지자체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특별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부터 각 조합원들, 단지의 조합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혜택은 어떻게 되느냐? 뭐가 특별법이야? 혜택은요.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이 막히잖아요. 안전진단이 가장 초기 단계거든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조합 설립도 하고요. 뭐 건축 심의도 받고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문턱이 굉장히 어려운데 최근에 좀 완화시켜 주긴 했는데 더 완화시켜 주겠다. 공공성 확보, 뭐 기부 체납 같은 걸 하면 아예 면제까지 시켜주겠다라고 특별법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용적률도 올려주겠다. 용적률은 얼마나 많이 짓느냐의 기준인데 현행 새롭게 지으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한250% 정도 나오는데 500%까지 준주거로 상향 조정해서 다 그렇진 않고요. 최대로 올려서 사업 성도 좀 개선을 시켜주겠다.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인허가 뭐 각종 법이 다르잖아요. 건축법, 경관법, 뭐 광역도로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심의해서 절차를 단축시켜주겠다는 거고요.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들도 현행 15% 추가로 세대수를 늘릴 수가 있는데 그보다 더 추가로 늘려주겠다. 그리고 이주 수요들이 많이 생겨서 매매 주변에 매매 전세 가격을 좀 자극시키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았는데 이주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순차적으로 블록별로 하고 이주하고 개발하고 다른 단지 이주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예상 일정은요, 2023년 2월, 지금이죠, 2월달 발의한 다음에 내년에 2024년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통과될 것 같습니다. 왜? 2024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자, 1기 신도시가 30만 호 정도 되거든요. 29만 호, 30만 호 정도 되는데 가족 단위로 따져보면 표가 100만 표인데 과연 야당이 반대할 수 있을까? 와, 이거 저는 100만 표 표기 못할 것 같거든요. 수도권, 뭐 전국에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1기 신도시만 100만 표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뭐 200만 표 이상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이거를 총선 앞두고 반대해서 꺾어버릴 수 있을까? 절대 못할 것 같고 일부 보완을 해서 이렇게 통과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언제 재건축할까? 너무 들떠지 마십시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무리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해도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단지 주민들이, 집주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지 분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구역 지정되고도 저는 빨라야, 아무리 빨라도 저는 10년 보고요. 보통 15년 순환 개발한다. 이 단지, 이 블록, 예를 들어서 15원 단지 하고 다른 거 먼저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20년 이상 뭐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방 될 것처럼 막 기대를 하고 뭐 빨리 투자해야지 이런 너무 조급심,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아직 부동산 시장이 금리의 불확실성, 아직 바닥도 100%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일개 신도시 지역들은 가격 하락폭도 물론 신도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분당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진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큰일 났어. 나 빨리 투자해야지 이렇게 좀 조급증 이런 걸좀 버리시고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